정작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맨 마지막 협상안에 저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저들은 그 협상안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일단 박대현 기자한테는 저 위감 없다고 했는데 박 기자님 저를 공격하셨어요. 페북에다가. 그럼 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먼저 맞아요. 그거 내려주세요. 제가 박 기자님에 대해서 뭐 말한 게 있나요? 그리고 다섯 명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다섯 명이 각자 각각의 목소리로 저한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합쳐서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감도하고 저하고 일단 떠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떠나는 거를 두 분이나 최감도 수용 못 한다고 하면 제가 3년은 기다려 줄수 있어요. 3년 안에는 정리를 해주세요. 3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년 정도면 많은 기간이잖아요. 정리를 해주자면 그게 문서화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3년 뒤에 정리가 안 됐으면 저는 그걸 공개할 거예요, 세상에. 네. 두 분의 그 민낯을 다 공개한다면서 얘기할 겁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게 조건인데 주식도 양쪽 다 회사에 반납을 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끌어나오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대한 창업자로서의 대우, 그리고 또 이제 퇴직자로서의 대우는 상법에 준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거 이상 바라지 않아요.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정산하셔서 상법에 의해서 준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으로 해서 상법에 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그게 주식이 되는 대가는 맞습니까? 아니요, 상법에 저는 당연히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을 받아야 될거 퇴직금에 대한 아닙니까? 얘기 주식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게 되면 그 주식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주식은 다 반납을 하는 거고요. 상법에 의한 보통 대표자 퇴직할 때 상법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저것 그래서 그거에서 그것만 하면 처리하면 되고 역시 똑같이 최영민 감독도 상법에 준해서 퇴직한 거니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예. 대신에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그게 오케이 하는 순간 바로 그날이라도 늦게 저기 뭐야 방송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악수하고 끝내고 각자 위치에서 업무 협조 코어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일단 최강민 감독한테 얘기를 해보고 최민이 다 내려놓겠다, 떠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걸로 문서를 해주세요. 그래, 형하고 오늘 뭐 방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리진 않는데,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런 분위기 감안해서. 아, 저한테 두 분에 대한,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저는 계속 가열차게 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 이게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한 건 유감이 아니, 없다고요. 기자들에 대한 유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자들에 대한 유감은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방송 수위는 우리 둘이 정리해준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국 저기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좀 양보하면서 좀 뭔가 합의를 이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감안해서 우리도 그분 거 정태가 먼저 나오면 그분들을 좀 호응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 입장을 얘기 안 하고 사실관계만 얘기하고 그래. 김작가 포함이에요? 김작가 포함. 누구? 김 작가 포함. 기자들로 꾸며서 기자들로 가라는 얘기예요.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빠지라는 얘기죠. 저를 포함해서. 일단, 바쁘시면 가시죠. 네, 일단 저는 오늘 가서 방송 분명히 방송 가능할 거고요. 사실관계를 이렇게 얘기 사실관계만 얘기할 건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협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해나가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진구가 본인의 입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안은 그날 저녁에 결렬됐습니다. 이유는 제가 최영민과 김두일 저세 명은 빠지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최영민과 김두일이 극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